Ephesians 7:4, blank, we receive such a great service. Such는 such a 형명이라 하죠. Such 관사어 형용사명사. 우리가 그렇게 좋은 서비스를 받았다는 내용과 뒤에 쉼표가 있죠. 동그라미. The bill was somewhat higher than anticipated around the city. The bill이라 하면 그 요금 청구서죠. 그 요금이 이 도시 주변에서 anticipated 예상되어지는 것보다 than somewhat higher, somewhat rather 다소 높았다는 거죠. 비쌌다는 건데 자, 두 절의 내용이 상반되죠. 서비스는 잘 받았는데 요금 비싸더라. 그렇기 때문에 비싸다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 보기 ABCD는 전부 역접이죠. 제일 쉬운 거는 쉼표 뒤에 but을 쓰면 제일 쉽죠. 왜냐하면 두 문장은 그 사이가 쉼표만으로 연결이 안 됩니다. I love you 쉼표 you love me 하면 틀려요. I love you 쉼표 and you love me 하든가. 그러면 그것을 나타내는 뜻은 B의 while입니다. While. While 하면 뭐만은 동안에도 되지만 뭐만은 반면에. 이렇게 보면 돼요. 내가 밥 먹는 동안에 TV를 봤다면 While I was eating something, I watched TV. 이때는 동안에가 맞아요. 동시상황 같은 거. 왜냐하면 밥 먹는 행위와 TV 보는 행위는 역접이 아니잖아. 그냥 동시에 발생한다 보면 되죠. 근데 내용 자체가 좀 반면에 되면 예를 들어 뭐 나는 밥을 먹는 반면에 내가 밥을 먹는 동안에 동생은 공부를 했다 이랍시다. 그때도 동안에도 되겠고 내가 밥을 먹는 동안에 동생은 밥 먹고 학교에 갔다. 그때는 while이 동안에라기보다는 반면에가 적절하겠죠. 여기서도 while이 답이 됩니다. Okay. So B is the right one in the situation. 근데 A의 despite, C in spite, D however는 뭐냐? 자, 불구 시리즈 얘기했죠. 뭐, 맘에도 불구하고. 주어 동사 앞에, 절 앞에는 although, though, even though, even if. 주어 동사함에도 불구하고. despite, in spite of 명사는 명사에도 불구하고. notwithstanding도 있죠. 또, nevertheless, nonetheless는 부사로 그럼에도 불구하고. 앞에 무슨 말 쫙 해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에 however는 but처럼 문장 사이에 들어가야 되는데 but과 however의 차이는 but은 단어 단어 구구 짧은 문장 두 개 사이에 끼어서 그러나 하지만 however는 보통 어떤 여러 개의 문장들 사이에 들어가서 내용 자체가 다름을 나타낼 때가 많죠. Okay. So foreigners, we receive such a great service, but the bill was higher. So we need conjunction here. So that's the B is the right one in this question. Okay? Thanks for time.